인류가 화성에 이주하려면 얘를 연구해야 한대. 우주여행의 비밀이 숨겨진 이 동물에 대해 30초 안에 설명해줄게. 이 녀석은 알래스카와 시베리아에 사는 북극 땅다람쥐야. 알래스카인들이 자주가죽으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파카 다람쥐라고도 불리지. 북극 땅다람쥐의 대단한 점은 겨울잠에 잘 때 드러나는데, 이 녀석은 동면을 할 때 정말 주둔 것에 가까운 상태가 돼 뇌와 피의 온도가 0도 가까이 떨어지고 심장은 1분에 한 번 뛰지. 심지어 이때 뇌의 구조가 단순해지면서 치매 환자의 뇌처럼 변하는데, 이렇게 몸의 대부분의 기능을 멈췄다가 깨어날 때는 모든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. 이 녀석을 2023년부터 미국 나사가 연구하고 있는데, 장거리 우주여행을 하려면 물, 식량, 산소 같은 보급품이 대량 필요하기 때문에 우주선이 엄청 커야 하거든. 만약 북극 땅다람쥐의 동면에 사람이 따라할 수 있다면 적은 짐으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거지.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가고 싶어하는 화성까지 가려면 7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우주선을 엄청 크게 만들지 못하는 이상